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의역, 공역, 치역에 관련된 문제, 시범부터 풀어나갈 텐데, 근데, 문제 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웠잖아. 함수의 그래프를 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거야. 알겠죠? 다음 강의 때 얘기할 텐데, 근데 함수의 그래프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정의역, 공역, 치역을 말할 수 없다면요. 치열 말할 수 없다면은요, 그러면은 곤란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프를 보자마자 함수인 그래프인지 아닌지 나중에 배워, 곧 배워, 알겠냐? 함수인 그래프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만약에 함수인 그래프라면 그 그래프의 정의역은 뭐고, 공역은 뭐고, 치역은 뭐고를요, 그래프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겠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의 중요성 얘기하면서요, A10의 C범 문제 풀러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프 중요하다. C범부터 출발. C는 다음 같아요.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말하래요. 그렇죠? 정의역과 치역. 1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1번은요. Y는 X-2.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죠. 거기 있던 1번, 2번까지는 별다른 그래프 얘기 안 할게. 만약에 1차, 2차 함수가 색색색색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은요, 거듭당부하지만 수능 기초수학, 포마수학 3번 함수편 사서요, 반드시 마스터하세요. 알겠죠?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의무야. 의무, 알겠죠? 의무. 봐요. Y 컬 X 마이너스 1, 1차 함수죠. 마이너스 코마 0 지나고요. 길이 1이니까 쉐렛. 이런 함수예요. 그렇죠? 보자마자 쉐렛. 그려놓고요. 자, 정의역 가자. 정의역은요, 뭐가 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별다른 말이 없어요. 실수 전체입니다. 얘네 다 정의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X에 있는 애들이요, 이렇게 읽어야 돼. X라는 놈이요, 이 Y는 FX 상관없어. Y, FX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여기 있던 X라고 하는 놈한테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0을 똘롱 집어넣어. 0 넣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를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점 0, 얼마야?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점. 이 점은 사실은 0, 마이너스는 순서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0은 마이너스한테 화살을 쐈다. 이렇게 읽어야 돼. 다음에 뭐 X에다 1 넣어볼까요? 1 넣어주면, 1 넣어주면은 함수통에 1을 넣었어. 1 빼기 0, 1 빼기 0이잖아요. 그러니까 1, 0. 이 점도 지나겠죠. 이 점도 대응하는 점이야. 그지? 그러니까 X가 1이야. 1이라고 하는 애가 누가? 0한테, 1이라는 애가 0한테 화살 날린 거지. 그치? 얘는 0이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한테 날린 거고, 1이라는 애는 0한테. 읽을 땐 뭘 읽어야 돼? 읽을 때는 여기 있던 당연히 Y좌표, Y값 읽어야 된다. 눈에 좀 띄는 거 한번 해볼까요? 띄는 거 한번. 야, X가 1이면요. 1이면 누구 선택해? 1은 여기 너 1 넣어봐. 1 넣어주면요, 1 빼기, 아니다, 1이야, 2죠, 2, 쏘리. X가 2야. 2면 2 넣어봐. 2 빼기 얼마입니까? 1 나오잖아요. 2, 1. 2라고 하는 애가 누구 선택한 거야? 1이라고 하는 애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2, 1이라고 하는 점이요, 주어진 저 식을, 이 함수식을 만족하는 점이고, 나중에 이게 곧 뭐야? 저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는 별게 아니라 이 식을 만족하는 X 집어넣었을 때 그때의 뭐야? 함수값들 를 짝짝짝 점 찍어서 그 점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일 때. 그렇죠? 됐죠? 하여튼 해당하는 그래프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이제 정의역은 뭐야? 정의역은,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 여기 있던 놈들이 몽창 다 화살 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의역은요? 정의역은 X바 X는 실수 이러면 되겠네. 그렇죠? 정의역. 다음에요. 치역은요? 치역은 자, 화살 다 맞고 있죠? 예를 들어 얘는 누구한테 화살 쏜 거야? 얘한테 화살 쏜 거죠. 얘는요? 얘한테 화살 쏜 겁니다. 연속해서 쭈루룩 다. 만약에 얘는요? 얘는요? 얘한테 화살 쏜 거잖아. 그러니까 화살을 다 맞고 있잖아. 왜? 얘가 지금 이런 걸 나중에 단조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함수가 이렇게 쭉쭉 커나가면서요? 자, 화살 맞은 Y좌표들 다 맞을 수 있죠? 더 올라가면은요? 더 높은 것도 맞을 수 있어. 따라서 화살 맞은 애들의 모임, 저 파란색 실수축 전체가 다 가능하잖아? 따라서 공역은요, 공역은 화살 맞을 준비하는 애는 별 말이 없으면 Y는 실수고요, 실수고. 치역은요, 치역은 저 그래프를 보자마자 Y바 Y는 뭐다? 실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정의역과 치역 물었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이런 범위에서 해당하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라면은요, 화살 맞는 애들은 실수 전체.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정의역 범위, 치역 범위 해당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논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죠? 다시 한번 2번입니다. 2번은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야 돼. Y 컬 X 플러스. 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미 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했던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1만큼 업 시킨 거니까 해당하는 그래프가 해당하는 쉐렛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죠? 자, 얘는 정의역. 이 그래프한테 화살 쏘려면은요 정의역은요 모든 x가 돼야겠죠. 실수 전체입니다. 그렇죠? x면 다 얘도 다 확대되니까 아 그래. 따라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공역은 별 말이 없으면요 무조건 화살 맞을 자격은 다 있는 거야. 실수 전체. 이때 치역이 문제죠. 치역은 정말 화살 맞은 애들은 봐. x가 0일 때 얼마 0일 때 0, 얼마입니까? 0은 누구한테 화살 써요? 대응점. 0은 1한테 쐈죠? 0, 1. 여기 있던 1이라고 하는요. 1이라고 하는 누구한테 화살 써요? 1은 1 넣어봐. 2. 1은 2한테 화살을 쏴요. 마이너스 1도 얼마입니까? 2한테 화살 쏩니다. 따라서 1의 함수값은 2고요. 마이너스 함수값은 2야. 그러니까 얘는 얘를 선택한 거지. 얘는 얘를 선택한 거지. 얘는 얘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선택받는 y좌표들은요. 누구 이상이야? 누구 이상이죠? 파란색으로. y좌표. 선택받는 y좌표 함수값들은 이것 이상 되는 애들은 다 선택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얘도 얘 만약에 얘는 얘를 쐈을 거야. 그렇죠? 얘가 만약에 2야. 2 넣어주면요. 2의 제곱 4 더하기 얼마야? 얘는요. 5한테 화살을 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 이상은 다 화살을 맞을 수 있는 놈들이고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따라서 치역은요 y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렇죠? 집합으로. 이해갔죠? 이 밑에 애들은 이 밑에 있는 y들은요 선택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선택해 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요 노란색 그래프를 보고서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읽어낼 수 있어야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3번 4번인데요 1번, 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1차, 2차 함수고 3번, 4번 얘기가 좀 달라져. 3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써줄게.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미리 한번 좀 보자고. 봐요. 3번은요. 유리함수야. 유리식도 배워야 되고 유리함수도 배워야 되는데 유리함수 뭐냐면 y equal fx분의 얼마다 gx 이렇게요. 어떤 x에 관한 식이요. 분모에 기어 들어가 있는 거야. x에 관한 식이 분모에 들어가 있다. 유리식. 유리식이고 그런 함수는 유리함수 이렇게 배워 알겠죠? 유리함수야. 유리함수가 나오자마자 기억해도 반드시 분모는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Why?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왜? Why? 이것도 이미 다 강했었죠. 부정 불능 때문에 수학이 깨져요. 그렇죠? 부정과 불능 이것 때문에 수학이 깨진다고. 따라서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유리식 가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줄게. 하여튼 그래. 다음에요. 무리함수는요. 유리함수는 별 말이 없어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무리함수는요 y equal root f 형태가 이래요. 루트 안에 x에 관한 식이 들어가면요 이게 무리식이고 그런 함수가 무리함수야. 알겠냐?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는요 별 말이 없더라도 여기 있던 루트 안에 있는 놈이 덩어리 루트 안에 있는 놈이 항상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왜? 얘가 음수가 되면 알고 있죠? 루트 안이 음수면요 i가 튀어나와서 y가 허수가 돼버려. 그렇죠? 함수값이 허수가 되면은 실수축에다 대응시킬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논 왜? 고등학교 과정은 별 말이 없으면 실수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루트가 나왔습니다. 루트 안에 어떤 x에 관한 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식 자체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두 가지는요 이제 기본적인 사실이고 이후에도 배울 거니까 일단 정리해도. 그 다음에 이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이제 뭘 배워요 우리가? 뭘 배워 이제 해당 챕터 가서요 이러한 내용들과 더불어서요 그래프를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이 그래프를 못 그려도 좋아. 선생님이 그려줄 거야. 내가 지금 그래프 그리려고 니들한테 이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는 내가 그려준다고 단 그 그래프를 보고서 정의역, 공역, 치역을 말할 수 있어야겠다. 이게 핵심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리게 되면 정의역, 공역, 치역쯤이야 떠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학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봐요. 출발합니다. 이걸 일단 적어놓고 출발. 봐요. 3번입니다. 3번은 y equal 무리함수 먼저 나왔어요. 루트 x 마이너스 1. 그래. 자 일단 배웠던 내용. 루트 무리함수인데 루트 안이 얘가 항상 뭐다? 얘가 항상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만 실수가 나와. y값이. 그렇죠? 따라서 x는 뭐야?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정의역이야. 따라서 정의역은 x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 여기까지는요. 루트 안이 0보다 커나 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나와요. 그렇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우리가 치역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못 그려도 좋다고 얘기했어. 어차피 배울 거야. 근데 선생님 이번에 그려줄게. 봐.
자, 그래프는 못 그린다. 아, 괜찮아. 선생님이 그려줄 거니까 잘 봐요. 이 그래프는요, y 콜 루트 x의 그래프를 x 축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쉐렛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알겠냐? 이게 지금 y 콜 루트 x 마이너스라는 놈이다. 그치? 됐어. 그래서 요 그래프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정의역부터 읽어봐. 정의역은요, 1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있잖아. 왜? 이런 애들이 정의역에 있으면은요, 이런 애 지금 화살 쏜 애가 없죠? 만약에 여기 있던 0이라는 애가 누구한테 쏜 거야? 0은 0에 대응하는 점이 없어요. 그죠? 1은요, 1,0이라는 점이 있잖아. 예컨대 2는요, 2, 얼마입니까? 1이라는 점이 있죠? 2는 1한테 화살 쏜 거잖아. 2 넣어봐. 1 나오지? 2,1. 얘는요, x에다 2를 넣으면 1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나머지 점들은 없잖아, 대응하는 게. 따라서 정의역은요,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그래프는 지금 못 그려도 좋아. 배울 거니까. 그래프가 그래서 중요해. 그리고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런 그래프에서의 정의역은 이거다. 이거지. 그치? 해당 그래프는 이겁니다. 다음에요. 화살 맞을 수 있는 놈들. 함수값들은. 얘 이거 좌표 얼마? 1,0이죠? 1이라고 하는 애는 정확히 이 점은요. 1은 0한테 화살을 쏜 거예요. 얘 1점 불라. 이 새끼는요. 얘를 찍은 거지. 얘는 얘를 찍은 거야. 이거의 함수값은 이거야. 함수값은 항상 y좌표를 읽어야 돼. y좌표 알겠냐? 다음. 2를 대입하면 2는 누구 찍었어? 2,2는 1을 찍은 거지. 2는 1을 찍은 거야. 다음에요. 여기 있던. 뭐 4. 4는요. 4 넣어봐라. 4는 얼마입니까? 루트 3? 4는요. 루트 3? 2점이 얼마? 2점이 4,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4는요. 루트 3을 찍은 거죠. 그렇죠? 대응관계를 우리 굳이 얘기하자면요. 자, 이렇게 공부했었잖아. 이건 좀 편하니? xy가 있는데 x가 1인 놈은 1은요? 1은 0 찍고 있죠. 1은 0에 대응하고 있는 거고 2는요? 2는 누구야? 2는요? 여기다 2 넣어봐. 루트 2는 1이니까 1 찍고 있는 거고 4는 루트 3 찍고 있는 건데 이게 무수히 많이 쩔어라. 언제부터요? 1부터 출발해가지고서 다 무수히 많이 계속 대입하고 계속 모든 1 이상의 실수는 다 대입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나오는 함수값들은요, 얼마부터? 0부터 쭈루룩 계속 다 화살 맞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에 정의역은 1보단 크거나 같다. 다음에요, 치역은요, 치역은 0보단 파란색, 0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역, 치역. 따라서 치역은요, 예, 치역은 y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치역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뭡니까? 0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쵸? 치역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제일 큰 게 최대값. 지금 최대값은 없어요. 그죠? 됐죠? 자, 지운다. 지우고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프를 보고서 정의역, 공역, 치역을 논할 수 있어야 돼. 다음. 4번이다. 4번은요. 4번은 이제 좀 잘 봐야 돼요. 4번은 C의 4번. 4번은 y 컬 x 마이너스 1분의 얼마입니까? 1이 있는데. 잘 봐. 얘는 아까 선생님이 지금 지웠지만 보자마자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안 돼. 따라서 x는 1이 되면 안 돼. 여기까지가 첫 번째야. 따라서 정의역을 쓰라면 정의역은 다음과 같아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정의역이야. 그러니까는요, x 이퀄 뭡니까? 1일 때요. 1일 때에는 아무런 함수값이 없다고. 왜? 1 넣어주면요, 0분의 1 수학이 깨져요. 불능이 돼서 그런 y는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아무 말이 없더라도 분모가 0 되는 걸 제외한 나머지가 정의역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여전히 못 그릴 텐데 선생님 위 그려줄게. 다 배우게 돼 있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래프를 그리면 정의역, 공역, 치역을 너희들이 떠들 수 있었다. 이게 핵심이야. 그렇죠?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번에 그려줄게요. y 콜 x분의 이렇게 생겨서요. 그거를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얘 점근선 샷샷샷 점근선 샷샷샷 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 샷샷샷 이렇게 생겨먹는 놈이야. 왜 이래 이건 묻지 마. 알겠어? 그럼 나중에 다 배우게 돼. 알겠죠? 근데 핵심은 점근선이라고 해서요. 이 x 이퀄 1이라고 하는 요 직선에 그래프가 한없이 다가갑니다. 만나지 않아. 다가가. 지금 점근선이 이게 뭐야? x축이죠? y 이퀄 0이라고 하는 직선에도요. 이 그래프는 한없이 다가갑니다. 다가가. 알겠죠? 점근선. 점점 근접해가는 선. 나중에 다 배워. 다 배우는데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자, 해당하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야. 그렇죠? 그렇다면 정의역은요. 얘 화살 쐈잖아. 얘는 얘한테 쏜 거지. 얘는 얘한테 쏜 거야. 얘는요. 얘한테 쏜 거고. 얘는 얘한테 쏜 거고. 얘는 얘한테 쏜 거고. 얘는 얘한테 쏜 거고. 이해 가나? 얘도요. 얘는 얘한테 쏜 거고. 얘는 쟤한테 쏜 거고. 얘는 쟤한테 쏜 거고.
함수값을 y좌표를 읽어야 돼요. 얘는 얘, 쟤는 쟤. 알겠어요? 이렇게 화살을 쓰고 있잖아. 자, 화살 안 쏜 새끼가 있어요. 누굽니까? 얘는 화살 안 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정의역이라고 하는 놈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함수가 안 되죠. 왜요? 1이라는 놈이 지금 정의역에 이렇게 만약 있다고 해봐. 근데 얘는요? 다른 애들은 다 화살 하나씩 쏘고 있는데 얘만 화살을 안 쏘고 있잖아. 얘 때문에 함수가 안 된다고. 따라서 정의역에서 얘는 빠져줘야 돼. 얘 같죠?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정의역이야. 다음. 공역은요? 공역은요? 네, 공역은 별다른 제한 조건이 없으면요. 누구나 다 화살 맞을 자격이 있어요. Y는 실수. 이런 데는 다 이제 일단 자격은 다 부여되어 있는데. 근데 이 중에 치역은요? 치역은 정말로 화살 다 맞았니? 이거지. 봐요. 여기서부터 해서 점점 다가가니까 오 맞았어 맞았어 다 맞았어 다 맞았어 맞았어 아래 쭉 내려가니까 오 점점 작아지는 다 맞아요. 그죠? 얘도요 이런 거 다 맞았죠. 다 맞아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즉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누가 안 맞았어요? 빵꾸뽕. y는 안 맞았고 얘보다 작은 함수값들은 다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얘를 쐈고 얘는 얘를 쐈고 그래프 보고서 다음에 이 위에도 다 화살 맞았어. 얘는 얘를 쐈고 얘는 얘를 쐈고 맞아요? 따라서 이번엔 함수값은 치역은요 누굴 제외해야 돼요? 0 제외. 0은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았어. 그렇죠? 따라서 치역 y/y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보고서 다시 한번 이 유리함수 이 그래프를 보고서 이 그래프를 보고서 이런 그래프가 대응관계를 연결한 게 그래프야. 그래프야. 근데 그래프를 보고서 정의역은 어유 x가 1대가 비어있으니까 정의역은 1을 빼야겠고 그렇죠? 치역은 일단 전체 실수 전체인데 이제 아니,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다 맞았어.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다 맞았어. 화살.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y값 다 대응하는 거 다 맞았어. 누구? 빵꾸뽕. 정말 y컬 0인 놈은요 선택받은 적이 없으니까 y컬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바로 화살 맞은 모임 치역이 된다. 알겠죠? 그래프 보고 읽을 수 있는가? 이해됐으면 이제 자 선생님이요 밑에 있던 A10의 D번 빨리 얘기하고 끝낼게. 봐. A10의 D번이야. D번의 1번. D번의 1번은요 y는 x의 제곱 얼마? 플러스 얼마? 2x 마이너스 1. 얘는요. 그래프 날라가자. 자, 대칭추 x equal 2a분의 마이너스 b 해서요. 마이너스 1. x equal 마이너스 1이 대칭축입니다. 다락딱딱. 대칭축이고 대칭축에 뭐 있다? 꼭지점 있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은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에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한테 화살을 날린 거라고 알겠냐? 됐어요. 다음에 x에 0 넣어봐. 0 넣어주면 0, 마이너스 1. 0이라고 한 애는요 마이너스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 이런 점이 대응하는 점들이야. 순서상 점들 맞아요? 아래로 볼록이죠. 쉐렛. 이게 바로 뭡니까? 이 해당하는 그래프가 되겠고 그리자마자 이제 읽어. 정의역은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전체 됐어요? 다음 공역은요? 별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 치역은요 누구부터 화살 맞고 있죠? 여기 있던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1에서 꼭지점이 중요했던 거지. 마이너스 2보단 다 크거나 같은 놈들 얘네들만 화살을 맞고 있어. 실제로 얘는 얘를 쏘고 얘는 얘를 쐈고 얘는 얘를 쐈고 얘는 얘를 쐈고 얘는 얘를 쐈고 더 밑에는 맞을 수가 없어. 화살을 치역 어떻게 해야 돼? 치역이요 y는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알겠죠? 됐어. 자 다음 2번이다. 2번은요 또 무리함수 나왔는데 못 그려도 좋아. 내가 그려줄게. 자, 이 그래프는 2번은 이제 y 퀄 루트에 1-x가 있어서요 얘는 사실은 y 퀄 루트에 x 합의 계수가 1이 아니면 묶어줘서 얘는 y 퀄 루트 마이너스 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지금 내가 떠들고 있는 거 하나도 몰라도 좋아. 다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가 선생님이 딱 그려줄게.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예요. 1일 땐 0 지나고요 그 다음에요 0일 때 1을 지나고요. 1을 지나고 2점, 2점, 2점. 쉐렛! 이렇게 한없이 증가하는 이렇게 감소구만. 그렇죠? 하여튼 1, 0 하고 어딜 지나요? 0, 1을 지나는 이런 노란색 그래프에 있는 점들이 다 이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이 그래프라고. 자, 그래프 보자. 읽어 이제. 정의역은요. 정의역은 당연히 누구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1보단 작거나 같은 놈들만 화살을 쏴야 되는 거야. 정의역. x/x는 1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아, 얘네들만 화살, 얘네들 화살 쏘는 데가 없잖아. 그죠? 얘네들만 화살 쏘고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화살 맞는 애들은 0부터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실제로 화살 맞는 애들은 0 이상인 애들만 화살 맞는 애들이지. 얘가 얘를 쏴줬어. 얘는 얘를 쏴줬어. 얘는 얘를 쏴줬어. 얘는 얘를 쏴줬어. 알겠냐? 따라서 화살 맞는 애들은 0 이상. 치역입니다. y와 y는요,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프만 보면은 정의역 치역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다음 3번이다. 3번도 마찬가지. 뒤에 3번. 3번은요. y는요. x 플러스 얼마? 1분의 얼마야. 1이 있는데 이것 좀 그려줄게. 얘는요. y 컬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요.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0일 때 1 지나고요. 쉐렛! 쉐렛! 이번엔 누가 점근선이야? x 이퀄 마이너스 1 점근선. x 이퀄 0 점근선. 아, y 이퀄 0 점근선. 요 빨간색에 한없이 다가가는 그런 쌍곡선이에요. 그쵸? 됐죠? 자, 보자마자 이제 정의역은요. 다 화살 쏘는데 누가 안 쏘고 있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놈은요. 아무한테도 화살을 안 쏘고 있어요. 걸리는 그래프에 점이 없어. 따라서 정의역. x 바 x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정의역이야.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잘 몰라도. 다음 공역은요. 별말 실수 전체 공역. 치역은요. 봐, 치역은요. 얘네들이 샥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얘네들이 화살 이렇게 맞고 있잖아. 얘가 얘를 쏘고 있고 얘가 얘를 쏘고 있고 얘가 얘를 쏘고 있고. 맞아요? 또 얘네들이 샥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프가 이 이상도 다 화살 맞고 있어요. 얘는 얘를 쏘고 있고요. 얘는 얘를 쏘고 있고 얘는 얘를 쏘고 있고. 알겠죠? 그래서 다 됐는데 누구만 화살 안 맞았어요? 얘. 누구? 영. 영은 화살 맞은 애가 없어. 화살 쏴준 애가 없어. 그렇죠? 따라서 치역 y 바 y는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뭘 보고요? 그래프를 보고서.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요. 자, 10번, 2번 정리하자. 정리. 선생님이 1차, 2차 함수는요. 거듭 당부하지만 날아다녀야 돼. 그래프를 착착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가 뭘 의미하지? 아, 그래프는요. 대응하는 순서쌍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런 순서쌍을 다 점을 찍어서 이어놓은 게 그래프야. 또 배우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래프를 딱 그렸잖아? 그래프를 보고서 너희들이 그 그래프가 함수인 그래프야 라고 얘기했어. 그때 정의역, 공역, 치역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 갔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